반갑습니다. 풍입니다.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오늘 처음 이제 산에 왔습니다. 오는데 막 못 보던 산개들이 세 마리가 제 차를 막고 한 1km를 같이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막 비켜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비켜주더라고요. 옆으로 좀 비켜줘! 고마워. 그래서 이제 막 한 일주일 갔다 오니까 산이 완전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운치 좀 느끼고자 산 살짝 걸어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봉장으로. 이제 봉장 가는 이 초입인데 굉장히 이쁩니다. 낙엽이 엄청 많아요. 저희 이제 산으로 가는 초입에 낙엽이 많아서 이게 참 운치는 있는데 결국 다 쓸어내야 됩니다. 너무 쌓이면 안 되니까 차가 자꾸 미끄러져서 여기 바로 절벽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 다 쓸어내야 됩니다. 예쁜 쓰레기라고 하죠. 아, 군대에 있을 때 눈 많이 치는데 생각나네요. 이제 여기로 가면 저기 보시면 아주 잘 지어놓은 집이 있습니다. 저희 아버지가 지은 집인데 겉만 번지르라고 속이 말이 아니에요.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속이 말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제가 저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저게 정말 이렇게 보면 보기만 해도 욕이 나오네요. 건축업자 잘 만나야 된다는 게 진짜 실감나는 그런 집입니다. 공장 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. 보이시죠? 뒤에 아직 막 공사 자재들이 아직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? 오늘 제가 청소도 했어요. 너무 더러워서. 보시면 엄청 노래졌어요. 산 전체가.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재작년에 산불이 났던 곳입니다. 새벽에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. 제가 그래서 그 새벽에 와서 소방관들 길 안내해주고 산길 표창장도 받았습니다. 개꿀. 봉장은 진짜 일주일 만에 처음입니다. 그새 날씨가 좀 풀려서 그런지 여기 흙등이들이 몇 마리 있습니다. 이 새끼야. 이놈 새끼가 지금 힘이 많이 떨어져서 막 떨어지네요. 여기 몇 마리 있어요. 아이고. 벌들은 잘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. 벌들은 뭐 조금 날씨가 조금 싸늘해서 그런지 잘 나오진 않네요.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자극을 하면 굉장히 안 좋아요. 제가 지금 모자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예민할 때 건드리면 머리가 쏠 수가 있습니다. 흙덩이들이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또 올려나 한번 저의 이 잠자리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저런 낙엽들 보면 경치 좋네 생각도 들다가 이제 저 낙엽이 조금 떨어지고 나면 흙등들 집이 막 보여요. 공처럼 이렇게 나무에 달린 게 보입니다. 한번 열어볼게요. 아이고, 이제 말벌도 안 오고 이제 뭘 찍어야 되나. 벌들이 잘 지내고 있네요. 괜히 열면 또 열을 뺏기기 때문에 바로 닫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 좋을 때 한번 열기로 하고. 이제 제가 바쁜 게 좀 끝나서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. 근데 이제 겨울철이 돼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데 흙등이 한 마리 장수말벌이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. 제가 신혼여행을 갔다 오니까 좀 감이 떨어졌나 봐요. 이렇게 한번 장수말벌을 한번 놓치고 나면 잘 안 와요. 며칠 동안. 겁이 많아서
이 흙등들은 안 그런데 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막 쓰레기가 다 날라왔네요. 흙등은 이렇게 겁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왔으면 보이시죠? 이제 하여튼 앞으로는 영상을 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바쁜 게 좀 많이 지나가서 아직도 바쁘긴 하지만, 근데 이제 양봉은 이제 겨울철이 되면 제가 벌통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?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이제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. 벌에 관련된 것도 좋지만 뭐 제가 이제 20대로서 청년 농업인으로서 이제 농촌에 있는데, 전원생활하면서 농촌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알려드릴게요. 일단 오늘은 말벌이 간간이 오긴 하는데 별로 많이 오진 않아요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또 말벌이 오네. 말벌이 막 많이 오는 거 아니라서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